반으로 갈라서 안녕하세요. 야밤엘 레시피입니다. 오늘은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아보카도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기 시작한 딸기를 사용해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닭 안심을 사용할 건데요. 닭 비린내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후추하고 월계수잎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좀 쓰다 남은 양파도 좀 넣어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후추, 월계수잎, 파 조금 남은 거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안심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얇기 때문에 금방 익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익히지 말고 속살이 그래도 육즙이 좀 있을 때까지만 익히도록 할 건데요.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익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한 3분 정도 됐거든요. 하나를 꺼내서 먹어보니까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아보카도하고 닭 안심을 사용해가지고 잘 섞어주도록 할 건데요. 아보카도는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떠서 사용하면 됩니다. 일단 양파를 좀 넣어줄 거고요. 저는 약간 매콤한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파슬리. 마늘은 조금만 넣을게요. 으깨 주면서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. 네, 아보카도가 적당히 으깨졌다면 안심살을 넣고 소금 간도 좀 해줄게요. 후추, 올리브오일이고요. 살짝만 넣을게요. 레몬 제스트 좀 넣고요. 그리고 레몬즙. 이렇게 해서 다시 섞어줄게요. 맛을 볼까요? 오늘 저는 샌드위치 빵으로 크로아상을 선택했어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반 갈라준 다음에 삐딱한데? 딸기를 좀 써볼 건데요. 요즘 첫 딸기가 나오고 있어서 딸기가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. 4등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꿀을 좀 뿌려줄게요.